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 오늘장 간판주, 간판을 걸어놓은 종목의 선정 이유, 그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앵커님 얘기하셨던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오늘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호재도 있고 많이 오른 또 압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이 크게 나오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실적 서프라이즈고요. 하반기에는 또 기대하고 있는 노바백스 관련된 쪽에 한 4천만 도즈 생산의 효과까지 가세한다라고 되면 실적 당연히 좋겠죠. 게다가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백신 파운드리 지금도 또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종목들 오늘 녹십자부터 관련주들 또 강하게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체 백신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임상 일상 결과가 이번 달 안으로 한번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용을 그래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코로나19를 계속 안고 살아야 되게 되면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가 보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과 함께 변화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올해 연말이면 삼상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한국의 식약처의 허가를 앞둬야 되는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된다. 특히 대조군을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이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큼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이어지게 되면 어떤 허가도 해주겠죠. 그러면 또 국내 백신에 대한 효과도 같이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17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는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R 한 35배, 한 40배 밑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은 가격까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 또 백신이라는 흐름들까지 같이 가게 되면 아마 변동성은 커질 텐데 눌림목대 저점을 한번 잘 잡아보게 되면 기대감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장 간판주로 좀 주목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 짚고 계신지 전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와 그리고 메타버스에 좀 집중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쪽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SMCNC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간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카카오의 인수설이 얘기가 나왔었다가, 뭐 CJ도 나오고 있고, 하이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IT 플랫폼 회사와 이 합정 연행을 하게 되면서, 그 협력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서, 컨텐츠 제작, 그리고 컨텐츠 유통을 위한 어떤 플랫폼, 이런 연결고리를 좀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수만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누군가는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는, 일단 1차적으로 SM을 봐야 되겠지만은, 시너지 효과로 어떤 그 후속 효과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SMCNC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수만 씨가 SM 콩그레스 2021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SM은 예전에도 지금도 콘텐츠 기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말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게 되면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 자신이 있다. 그 얘기로 봐지고 중요한 건 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유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인데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플랫폼이 있는 회사 쪽으로 M&A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짐을 좀 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어쨌든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공급 능력을 봤을 때 SMCNC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SMCN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서 케이블이라든지 그리고 공중파 쪽으로 이제 제작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 제작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SMCNC가 아닌 뭐 SM입니다. SM의 지분도 5% 확보를 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네이버와 하이브가 또 마찬가지로 협력 관계를 맺은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방식이든 SM이 이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MCNC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SM이 그 포함해서요 엔터주들은 사실은 뭐 이게 변동성에 상관없이 최근에 네. 좀 강세의 흐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짧게 한 30초 정도 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네, 엔터주들은 지금 최근에 그런 점 네. 어떨까요? 최근에 뭐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네. 않고 거기서 독보적인 기업은 아시다시피 SM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SM과 연관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SM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SMC&C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 인수설에 대한 그 인수전에 대한 여러 회사들의 관심을 보이면서 현재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대 상승불을 켜면서 6,080원대에 지금 현재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